네,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조직신학 가르치고 있는 김동춘입니다. 저희 느헤미야 교수진들이 신학캠프를 예전에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번에 오랜만에 저희 교수진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이라 현장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고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활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공공성 결핍에 있거든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의식, 시민적 가치, 시민적인 미덕을 말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함, 너무 예의 없고 너무 교회 중심적이고 기독교인 중심적인 그런 행동과 태도와 그런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공공성 내지 공공신학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신학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신학은 공공과 기독교가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공공의 영역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자는 이런 것인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적인 것과 공공적인 것은 항상 그렇게 일치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리차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의 다섯 가지 유형에서 그리스도와 문화가 일치되는 일치 유형을 제시했는데 마치 지금의 공공신학은 교회와 공공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성을 실현하면 그것이 교회 해결에 전능한 해법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점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공공성 의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 진리가 확장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신학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냄새라든가 뉘앙스나 제스처를 가능하면 좀 절제해야 되고 좀 더 겸손해야 되고 좀 더 점잖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공공신학의 역기능이 나올 수가 있다. 오히려 신앙의 사사화가 더 촉발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회의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라든가 기독교적인 의미가 확장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상당히 있다. 저는 이 점을 좀 강의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강의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만족하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이나 그런 어떤 여건이 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장 참여가 많지 않고 동영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이 보완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교회와 사회를 항상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학적으로 제시를 하고 또 사회가 좀 더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느헤미야에서 행해지는 강의나 특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우리가 지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공공신학을 제쳐둔다면 교수님이 사회 전략으로서 주목하고 있거나 의미 있다고 평가하는 신학적 흐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공공신학을 아예 제쳐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공공신학은 뭔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완되어야 될 점이 많이 있다. 공공신학의 기본적인 의제나 목표나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보충돼야 될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대안 모델을 좀 추구하기도 하거든요. 대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그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서 세상과 대조되는 그런 독특한 그 교회를 만들어서 산후의 동네와 같이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많이 하는 그런 의미의 구별된 대조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완전히 체화된 그래서 평화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상호보복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경제적인 질서를 그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규약을 만들어서 만들어가는 물론 그런 것들을 실현해 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것에 저는 희망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거를 이제 게르트 로핑크가 쓴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교회는 대조사회다 컨트라스트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 컨셉에 상당히 그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 속의 사회다 소사이어티 인 소사이어티다 그 말은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사회 속에 있는 또 다른 사회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는 이 세상 사회와는 뭔가 다른 그런 어떤 삶의 특질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표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로널드 사이더가 로널드 사이더는 사실은 이 제세례파의 한 지류인 그리스도 형제단 소속 크리스찬이었죠. 그 사람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론적 공공시야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그것이 세상 속에 빛을 던져주고 그 교회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 때문에 그것이 흘러넘쳐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비판의 그 여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론적 대안 모델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한편으로서는 맥스 스택하우스 같은 공공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그 기독교 변화의 전략이 있고 하나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공공의 영역에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스탠리 하우하스적인 그런 그 신학적 방향과 맥스 스택하우스로 대표되는 공공신학적인 그런 두 가지 방향이 이렇게 서로 지금 신학적으로 매우 대조되면서 충돌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가 공공신학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교회됨으로 나갈 것인가 어느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더 시급하고 효과적인 어떤 방식인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교회로 모여들어서 구심성을 이루면서 교회를 새롭게 갱신해서 교회가 사회와 다른 독특한 어떤 삶의 실제를 보여준다. 예? 삶의 실제,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